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플로타임 시간이죠. 내 맘대로 알려주는 초간단 플로타임 강의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플로타임에 대한 이제 스킬 이전에 도대체 플로타임을 한다면 몇 시간이나 해야 되는지 시간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아이하고 놀아주는 게 플로타임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 시간 배분에 대한 그 잘못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사회성 치료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해야 치료 효과가 있을까? 플로타임 얘기지만 사회성 치료 일반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사회성 치료는 하루 2시간은 필수다. 철저하게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이게 ABA를 하건 플로타임을 하건 2시간 이상은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필수란 얘기예요. 오늘의 결론은 2시간 이상은 필수로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철저하게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 부모님들이 애하고 놀아주는 게 중요해요. 애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러고 얘기하면 자신의 스케줄에다가 남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애하고 얘기할 때 놀아줄 때 잠시 놀아줬어. 잠시 놀아줬어. 막이 정도로 하거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아이하고 관계에서 있잖아요.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건 아이하고 플로타임 하는 시간 2시간을 무조건 확보할 거야. 이게 무슨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먼저 정해진 시간을 엄수하고 나머지 남은 시간에 밥을 해주든 빨래를 하건 놀이를 하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는 나아지지 않아요. 자, 이거 요 이야기를 갖다 시간 엄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드려 볼게요. 몇개더 추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사회성 치료는 하루 2시간이 기본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회성 치료가 하루 2시간 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아이가 사회성이 뒤처져 있잖아요. 뒤처져 있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는 자력으로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자력으로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어렵다는 거는 더 많은 사회적 자극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회적 자극이 필요하다. 이게 더 많은 경험을 갖다 쌓아야 된다. 즉, 집중적이고 경험적인 자극이 필수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애가 뒤처진 걸 따라잡기로 원하신다면, 우리 늦게 발달하는 아이들한테 하루는 다른 아이들의 3일 정도씩은 경험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아이가 비슷하게 따라잡아서 갈수 있게 된다고. 다른 엄마들이 아이하고 놀아주는 시간을 총량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20, 30분. 뭐, 잠깐 놀아주는 걸 하루 종일 다 합해보면 사실상 20, 30분을 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3배 정도는 해야 돼요. 4배 정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다른 애들은 20, 30분만 놀아줘도, 사회성이 쑥쑥 발달하는데, 우리 애들은 2시간 정도는 해줘야 따라잡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뒤처진 것도 따라잡고 사회성에 대한 반응도 느린 게 따라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잡기 치료를 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잡기 위해서 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이 필수인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 가지 경로에서 제일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놀이 치료를 한다. 일주일에 2시간. 사회성 치료한다. 짝 치료한다. 일주일에 2시간. 막 이걸로 끝내고 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ABA를 하건 플로타임을 하건 사회성 치료를 한다는 의미에서 하루 2시간 이상이 필수로 됩니다. ABA는 실은 더 늘려서 4시간 정도도 얘기하고 아주 심한 경우 6시간도 얘기하죠. 플로타임은 최소한 2시간을 얘기해요. 이 2시간은 필수적이에요. 20, 30분하고 나 플로타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면 이거는 그 실제로 풀타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풀타를 하고 싶어 한다는 표현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부탁드린 거는 정해진 수업 시간표를 꼭 만들어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편한 시간에 수업 시간표를 짜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하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 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은 아이하고 플로타임 하는 시간이다. 라면 그 시간을 엄수해야 돼요. 아니면 아빠가 퇴근해 와서 아빠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은 플로타임 시간이다. 그러면 엄마가 그 2시간은 플로타임 시간으로 아주 엄수해야 돼요. 그 시간은 약속도 잡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 자면은 아이하고 풀타 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이두 시간에 있어서 시간표를 꼭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밑에 하듯이 20분씩 6시간짜리를 하든지 아니면 30분씩 4시간짜리 시간표를 짜면 이 2시간짜리가 되죠. 20분은 예를 들면 아이하고 몸놀이 시간, 20분은 아이하고 촉감놀이 시간, 20분은 아이하고 무슨 뭐 감각놀이 시간,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엄마가 아이들하고 놀이를 시도를 해준 게 제일 좋아요. 시간표 따라서. 그래야지 엄마도 지치지 않고 정확하게 풀타를 갖다 지속적으로 할수 있어요. 시간표를 만드세요. 20분짜리 6시간 시간표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끝난 다음에 동글뱅이 X, 동글뱅이 X 시간표를 체크를 하시고 그날 있었던 경험 뒤로 가셨으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애하고 놀아주는 게 중요해. 길게 놀아주래, 2시간 놀아주래. 좀 놀아주려고 노력해보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지 마. 학원을 가듯이, 학교를 가듯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 시간이야? 이러고 엄마의 생활을 규정해 놓으면 그걸 지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지 습관이 바뀌어요. 이 플로우타임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엄마들한테서 일상 버릇을 벗어나서 새로운 양육 습관으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는 어떤 도전 과정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치료지만 엄마한테도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생활 패턴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규칙이 필요해요. 엄마한테도 꼭 지켜야 될 규칙. 그래서 수업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표를 짜시고 그 수업 시간표를 엄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플로타임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2시간짜리를 고수한테 2시간짜리 시간표를 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 집중이 필요해요. 잠깐 들어가서 뭐 한다, 애하고 잠깐 놀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수업 시간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왔어요. 초인종이 눌러요. 누구세요? 나간다. 핸드폰이 와서 핸드폰 잠깐 받고 뭐 이런 거 되는 거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러면 긴장이 풀려요. 엄마가 정해진 시간부터 딱 정해진 공간에서 수업을 한다면 아이도 이제 그거 알아요. 엄마가 나하고 놀이 치료를 해주는 시간, 엄마가 나하고 풀타를 해주는 시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엄마한테 집중해야지. 이런 개념이 생기거든. 근데 엄마가 얘가 할때 갑자기 핸드폰을 갖다 한참 통화를 한다. 막 얘하고 놀아주는데 다른 애가 와갖고 방해를 한다. 그래서 얘하고 놀아주다가 얘하고 또 여분의 시간을 놀아준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그 시간에 엄마하고 관계 집중하기를 포기합니다. 집중력이 약해져 버려요. 수업 시간에 효과가 떨어져요. 풀타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이가 풀타라는 게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의무감에 가깝게 다가와야 돼요. 엄마가 긴장된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끄셔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오든 전화도 받으면 안 돼요. 엄마는 아이하고 수업하는 공간을 엄수해야 돼요. 단 시간, 뭐, 필요하면 타이머를 맞춰놓으세요. 시간하고 타이머 20분 되면 떼떼떼떼 올리는 20분짜리 타이머를 맞춰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이머에 맞춰서 시작하고 끝내고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켜나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하는 플로어타임 수업 시간을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풀타 시간이 아이한테 아주 규정력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